안녕하세요.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마로 인해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지만 무엇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결국 시행착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인생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의 삶과 작품들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흐의 동생이 다녀간 후 기쁜 마음을 담아 쓴 영혼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태호에게 이번에 내가 다녀간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말해주고 싶어서 급히 편지를 쓴다. 꽤 오랫동안 만나지도 예전처럼 편지를 띄우지도 못했지. 죽은 듯 무심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으냐? 정말 죽게 될 때까지는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자신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인 것 같다. 나는 늘 두 가지 생각 중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는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색에 대한 탐구이다. 색채를 통해서 무언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보완해주는 두 가지 색을 결합함으로써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 그 색을 혼합하거나 대조를 이루어서 마음의 신비로운 떨림을 표현하는 일. 얼굴을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는 빛은 톤의 강체로 빛나게 해서 어떤 사상을 표현하는 일. 별을 그려서 희망을 표현하는 일. 석양을 통해 어떤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일. 이런 건 결코 눈 속임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니? 급하게 그린 그림이 잇따라 나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둔 덕분이다. 누군가 내 그림이 성의 없이 빨리 그려졌다고 말하거든. 당신이 그림을 성의 없이 급하게 본 거라고 말해주어라. 시작은 그 무엇보다도 어렵지만 계속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고흐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민을 해야 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고 탐구하면서 갈등하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까지 꿈을 꾸는 아티스트였죠. 그의 꿈은 사후에 빛을 발하여 현재는 고흐의 모든 작품은 명화가 되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는 꿈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그날을 향해 시작은 그 무엇보다도 어렵지만 계속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벤더와 함께 고흐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하늘에서 바라본 밀밭과 철길 풍경입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 프랑스 오베르에서 1890년에 그린 미공개 작품으로 고흐 특유의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붓터치가 돋보입니다. 그림 뒤편에는 빈센트라는 고흐의 서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의 고된 농사일로 주름 가득한 얼굴과 거칠어진 손으로
추수한 감자와 차가 전부인 소박한 저녁 식탁, 작은 불빛에 의지하여 저녁을 먹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애처로움이 느껴집니다. 당시 라파르트 화가가 이 그림을 보고 지저분한 색깔을 사용했다며 경악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고은은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라파르트가 이 그림을 보고 왜 그렇게 지저분한 빛깔을 사용하냐고 했지? 하지만 나는 이 어둡고 지저분한 빛깔로 그릴 것이다. 그 탁한 빛깔 속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나는 이 그림의 진실을 담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진실을 담아낼 것이다. 사람들의 주름에 베어있는 깊은 삶과 손과 옷에 묻어있는 흙의 의미를 노래할 것이다. 작은 등불 아래서 접시에 담긴 감자를 손으로 먹는 이 사람들을 그리며 나는 그들이 마치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어.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정직하게 번 것임을 말하고 싶었어.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카페 테라스 등 수많은 작품을 남긴 고우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이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